가르치고 있었던 학생이 대학 갈 때까지만 살겠다고 연장했던 양주 아파트 생활. 그 학생이 재작년 대학 진학 후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어졌다. 4년 동안 이곳에 지내면서 새로운 가족이 늘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클 줄 몰랐다. 1년 후 예상 체중이 35kg라나 뭐라나. 청약 당첨된 집을 2년 후 입주해 작년 한 해 동안 음악 작업으로 지치기도 했고 프리랜서라 지역 제약이 없었던 나는 2년 동안 살 집을 찾다가 큰맘 먹고 마당 있는 제주도 집으로 이사 가기로 결심했다. 저 오늘 이사해요. 분명 포장 이사를 불렀는데 포장을 해버린. 짐 진짜 많아. 요 트럭 하나, 저 뒤에 트럭 하나. 그럼 짐이 한 3톤 나올 것 같아, 3톤. 뒤에 것까지 하나. 오늘 도와줘서 고마워요. 수정쌤이 내려가면서 먹으라고 빵 사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보고 싶을 거야. 지금 깨끗이 다 치웠어요. 방도 깨끗. 버디 데리고 제주로 가볼게요. 가자, 아가들아. 여보, 가야지. 오늘 짐을 빼고 내일 새벽에 제주도 가는 배를 타야 되는데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지금 부모님 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큰 배여가지고 이 배가 결항된 정도면은 다른 배편들도 어려운 상황이시거든요. 새벽 배는 지금 취소되시거나 아니시면 오후 3시 걸로 변경하시게 되시면은 환불 처리 안 하고 그냥 변경만 도와드리고 있어요. 제주도 가는 배가 여러 운항이 있거든요. 저는 완도에서 제주도 가는 걸 끊었어요. 2시간 반 정도만 배만 타면 돼서 그걸 끊었는데 그게 결항이 된 거예요. 너무 당황해서 카메라는 못 켰는데 목포에서 제주 가는 배가 새벽 4시에 있어서 제주 도착하면은 9시 반 정도에 도착을 하더라고요. 빠르게 그거 연락해가지고 바꾸고. 진짜 나 제주 못 가는 줄 알았잖아. 결항돼가지고 웬 말이야 이게. 고대다. 한 번은 해볼만한데 두 번은 못할 것 같아. 아 쉽지 않네. 운전도 거의 500km 해야 돼. 500km. 그리고 제 차가 픽업트럭이어서 1차로로도 못 가요. 느려 터졌어. 엄마 여기 막 반짝반짝한다. 장난 아니지? 어. 야. 엄마 추석이야? 왜 이렇게 많이 했어? 엄마 이거 뭐야? 어, 그래 거기가 낫겠다. 맛있어. 보라 보라 옳지. 엎드려.
아저씨한테 부끄러. 고만. 다 왔다, 다 왔다. 오라이, 오라이. 짠. 이제 간다. 가자. 냄새 맡아? 아이고 좋아. 잘 있었어. 제주다. It's so easy to see that you're in love with me. 우리 차다. 이따 집에서 봐요. Carve your name next to mine on that big oak tree. It's how you want it to be. You bring me things from the store. 이게 다 저희 집은 아니에요. 아이고, 뽀찌 안녕.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떡해. 놀고 싶어. 건이 아줌마 있어? 저희 집 앞마당입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다. 지금 DNA 이삿짐 내리고 있고, 옮기고 있어요. 와, 소장 이사하길 잘했다. 여기는 작업방으로 쓸 거예요. 전실 돌담 보면서 작업해야지. 주문한 세탁기도 왔고. 여기 안방 옷 드레스룸 있어요. 여기가 방. 이쪽으로 들어가나? 네. 이건 그냥 그대로 놔주세요. 밑에. 네, 그대로 놔둬. 네네. 층 계단. 여러분, 저 이사했어요. 아직도 난장판이야. 포장이사 했는데도 정리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신발장 들어오면은 전실이에요. 작업방. 지금 건반도 못 올리고 책도 정리 못했고 이불은 버리고 왔어야 됐는데 가지고 온걸? 옆에 피아노랑 데스크탑, 여기 선반이랑. 저는 컴퓨터 두 대 써가지고 두 대 놨는데 정리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노화만 주고 가셨어. 전실에서 들어가면은 여기 거실이에요. 일부러 가구 다 놓고 왔거든요? 여기서 필요한 거 사려고. 지금 거실장 없이 TV만 있고 여기 쇼파 놓을 자리에 쇼파가 없어요. 주방은 건들지도 못하고 있어. 역시 이모님이 필요해. 여기에는 식탁 둘 거예요. 여기 냉장고 있고. 여기도 청소 못했어. 여기 세탁기랑 다락방 올라가는 거. 여기에는 창고처럼 쓰려고요. 여기는 팬트리.
여기는 안방. 여기는 옷방, 드레스룸. 여기도 아직 정리를 못했어요. 여기는 침실. 이불도 못 폈어. 여기는 화장실. 여기서 또 문 나가면은 거실이지롱. 계단 앞을 보시면은 천장 봐요, 천장. 석가래 너무 예쁘죠? 고래 등살 같아. 등뼈? 갈비뼈? 이 석가래에 반했어요, 저는. 계단 올라갈 때마다 내 창문이 있어요. 두부 캣타워. 안녕, 국간. 응? 뒤에 두부도 있다. 여기는 손님방으로 쓸 거예요. 지금 안 입는 옷들 정리하려고 했는데 여기도 못함. 여기는 캠핑 장비들. 생각보다 많이 없죠? 다이빙 장비도 있고. 여기도 정리를 다 못했어요. 이렇게 일단은 구색만 갖췄습니다. 이렇게 2층 집이에요. 꿈에 그리던 전원주택을 왔습니다. 와, 이거 청소 언제 해? 와, 여기는 배달도 안 돼가지고 다이소 간 김에 치킨 사왔어요. 오늘 그냥 치맥 먹고 자고 내일 여기 주방이랑 다 정리해야죠. 몇 달 걸릴까? 한 달 걸릴까? 한 달이면 될까? 하, 진짜 앉을 데도 없는데 저기로도 앉아야겠다.